예, 그럼 전과잉에 이어서 세컨드리 도면 코드를 사용한 그 코드 진행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곱 번째로 그 전과잉의 마지막에 6번 코드 진행에서 그 1도를 그 대립 코드인 6도 마이너 7으로 바꾼 겁니다. 역시 그 도약한 타입의 그 연속적인 2파이브가 만들어졌습니다. 그다음에 이것도 간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그 서스퍼 계열의 분수 코드를 만들어줄 수 있겠고요.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그 세컨드리 도미넌트들끼리 직접 연결한 패턴입니다. 꼭 처음을 그 1도를 사용하지 않을 거면은 이렇게 모든 코드를 그 도미넌트 7으로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에 아홉 번째로 그 위에 8번 그 코드 진행에서 1도를 대립 코드인 3도 마이너 7으로 바꾸고요. 그 다음에 2도랑 5도에 각각 앞에다가 마이너스 7 코드를 넣어가지고 2파이브로 만들어준 패턴입니다. 이것도 그 도약적인 타입의 연속적인 2파이브이기 때문에 그 6도 마이너스 7이랑 2도 마이너스 7을 이렇게 서스퍼 계열의 분수 코드를 사용해가지고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. 이렇게 세컨드리 도미넌트를 사용한 그 코드 진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. 다음 강의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.